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튀김 비교 영상으로 돌아온 레시피 메이커 진야입니다. 네, 오늘은 이 튀김 가루를 기준으로 타피오카 전분, 고구마 전분, 맵쌀가루, 찹쌀가루를 이용해서 한번 비교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반죽처럼 수분이 너무 많이 흡수돼서 좀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수분을 더 추가해주고, 전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이 분리되는 형태가 나와서 저는 물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분리해주고, 이제 먹어서 식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튀김의 생명은 역시 바삭함이니까 바삭함이 얼마 정도인지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튀김가루를 이용해 만든 돼지고기 튀김. 두 번째, 맵쌀가루 돼지고기 튀김. 세 번째, 김가루가 들어간 타피오카 전분 튀김. 네 번째, 강황이 들어간 고구마 전분.
마지막 다섯 번째, 고춧가루가 들어간 찹쌀가루. 자, 이렇게 먹어서 식감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아, 저는 생각보다 찹쌀가루가 좀 더 과자 같은 식감에 이런 바삭함이 나와서 진짜 놀랐어요. 저는 찹쌀가루 반죽을 만들어 봤을 때 수분이 너무 많아서, 아, 얘는 좀 제대로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튀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바삭해요. 진짜 너무 바삭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삭했던 거는 맵쌀가루 아니면은 고구마 전분이 좀 더 바삭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튀김가루, 가장 안 바삭했던 게 이 타피오카 전분입니다. 생각보다 별로 바삭하지 않아요. 저는 글루텐 프리라고 해서 좀 기대를 하면서 한번 튀겨봤단 말이에요. 아, 근데 생각보다 좀 바삭하지가 않아서 솔직히 좀 실망이었습니다. 먹기 편한 거는 밀가루 플러스 쌀가루인 튀김가루. 좀 이건 별로다 싶은 거는 여기 타피오카 전분가루. 고구마 전분이나 뭐 고구마 전분도 괜찮았다. 여기 가운데가 괜찮다. 여기는 완전 과자처럼 바삭. 여기는 별로.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비교를 해봤는데 예상의 것도 있고 생각보다 괜찮은 것도 있고 많이 별로인 것도 있어서 뭐 좀 이게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달라서 좀 당황스럽긴 해요, 솔직히. 이게 자기가 요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잖아요, 요리를 하다 보면은. 근데 예상을 좀 뛰어넘은 게 찹쌀가루하고 타피오카 전분이에요. 그리고 참고를 더 하자면 타피오카 전분에 글루텐 프리라고 적혀 있어서 가장 바삭할 줄 알았습니다. 글루텐은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길리아딘과 글루테닌이 결합해 만들어지는데요. 이 두 단백질이 물과 합쳐지면 모양이 바뀌어 서로 엉키게 되고 글루텐을 형성하게 되죠. 튀김 반죽에서 글루테닌이 너무 많으면은 반죽에 점성이 생겨 튀김의 바삭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피오카 전분의 결과 예상되었습니다. 맵쌀가루와 찹쌀가루가 바삭한 이유는 글루텐 성분이 없기 때문에 더 바삭한 튀김이 되는 겁니다. 튀김 반죽에서 글루텐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얼음물 등으로 글루텐 생성을 억제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제 뭐 남은 걸로는 제가 제 저녁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끝내? 어쨌든 여러분 뭐 튀김 하신다면은 사드세요. 너무 힘들어요 튀김은. 솔직히 튀김은 기름 시청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튀김을 하고 싶으시다, 명절 같은 사람 많은 날, 손님 많이 오는 날 이럴 때가 그냥 적격인 것 같고, 평소에는 그냥 사드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이상.